out again. Redskins.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기억의 아티팩트가 어디 있던 거야? 그 이상 녀석을 지금들부터 처치하자! 모두 퇴각하라! 이제 다 끝난 건가? 슬래피키오! 아유 졸리다. 어서 깨어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를 생성을 했으면 이제 캐릭터를 키워야 될 텐데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뭐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티원 체즈 이거는 이제 켜주시고요. 기본 타이틀은 그냥 내비두셔도 되고 나중에 어비스 등급으로 바꾸셔도 되고 감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게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카메라는 최대 매 멀게 해주시고요. 카메라 속도는 보통 그냥 내비두시고요. 상하 반전 요 상태도 내비두시고요. 자세히 보기는 거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협조 신청도 거부해 놓으시고요. 헬멧은 보이고 안 보이고 망도 보이고 안 보이고는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이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감추기 레기온 망도 감추기 요 상태로 놔둘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은 세 번째 네 번째 창 열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왼쪽 막기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끝났네요. 자, 그래픽은 그대로 돼 있고요. 사운드 설정 그리고 음악 설정도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줄여놓은 상태고요. 키 설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살짝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NPC를 다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정렬해 놓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우스 돌아가는 속도나 그리고 이렇게 땡겨지는 속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벨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레벨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혼자 하실 거면 그냥 캐스트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혹시나 키나가 시작했는데 키나가 좀 있다 그러면 메인 캐릭에서 물약을 좀 지원해 줘서 그냥 혼자 닥사 그냥 가서 그냥 치다 보면 물약 먹으면서 치면 돼. 계속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키우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 10레벨을 찍게 되는데요. 10레벨이 지금 어디 가죠? 그렇죠. 엘리시움에 갑니다. 이제 엘리시움에 갔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저렇게 갈 거야 라는 게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자, 일단 엘리시움으로 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갑니다. 큐! 자, 엘리시움에 이렇게 도착하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자, 신성의 거리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한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리, 그리고 재봉, 그리고 이쪽에 뭐 세공, 뭐 무기, 저쪽에 무기도 있겠죠. 여기 연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연금일 것 같아요. 연금 그냥 399까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레벨부터 399를 찍으면 이 파이팅 버프가 없는 상태에서 찍게 되면 24레벨하고 이만큼이 가요. 요만큼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5레벨까지 찍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그 NPC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떠요. 그러면 제작을 하면 25레벨이 완성이 됩니다. 자, 25레벨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밀렸던 미션들 있잖아요. 미션이라고 하면 이제 베르테로 미션 말씀드린 거예요. 자, 베르테론이 어디있냐. 자, 베르테로 미션이 초반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솔직히 심심하잖아. 그럼 채집하면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시면 돼요. 이 베르테론 같은 경우는 요새부터 시작해서 톨바스 라인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두카키 라인, 그리고 주미의 협곡,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이게 금방 끝나요. 그리고 채집도 거의 100%까지 99까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리고 엘데스 신전, 그리고 그 다음에 트루 전초기지, 그래서 요거 완료하고 칸타스야 넘어가면 몇 렙 될까요? 한 27렙 돼요. 그때 어비스 퀘스트 하고, 어비스 퀘스트 하고 나서 이제 좀 모질한 경험치들 좀 채우고 나면 30레벨 얼추 돼요. 그러면 불신 가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불신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자, 불신부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레벨업은 이제 좌우가 되고요. 불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벨업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닥사가 제일 최고예요. 근데 닥사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친구랑 같이 하지 않은 이상 혼자 할 경우 파티를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레벨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친구랑 하는데, 그럼 닥사 하시면 돼요. 자, 일단 25렙에서 닥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자, 채굴장이 보입니다. 채굴장. 채굴장은 30렙까지도 둘이서 닥사 하실 거면 30렙, 31렙, 32 뭐 이런 식으로 한 33렙까지도 닥사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33렙까지 뭐 35렙까지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닥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키올라 신전에 가서 닥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키올라 신전에 퀘스트 미션이 두 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한 이게 30렙 때 뜰 거예요. 29렙에 키올라 입장 캐가 뜨고요. 그리고 여기 미션 할 수 있게 30렙에 뜨고요. 그리고 30렙에 뜨면 여기서 이제 미션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닥사를 35렙까지 찍으셔도 되고요. 솔직히 불신무기를 나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데, 불신무기 먹으면 먹는 거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닥사가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죠? 카이단 본진으로 갑니다. 근데 카이단 본진에서 난 닥살 자신이 없다. 그럼 키올라 신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을 올리시고 나서 카이단 본진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이단 본진이 끝나면 어디로 가죠? 카이단 본진 뭐 굳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실 거면 뭐 40레벨? 요 정도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저기 가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인테르디카 보시면 여기 키사르 감식이지 미친 크라리 38레벨 뜰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닥사해도 되는데 마족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닥사를 끝났다
그러면 아니면 현면단 영구기지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갈 수 있죠? 그쵸. 저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엘리시움. 자, 엘리시움에 여기 강철갈키오 40렙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의 40렙부터는 진짜 파티가 모집하기가 힘들고요. 한 40일, 42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리딩이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리딩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또 큰 갈림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간이 이제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인드 닥사를 갔었어요. 여기 인드 닥사 여기 키사르 감지기지 이쪽 라인에서 여기 폭포 입장캐를 받으시면 여기 인트라 군단 주둔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 여기 옆에 보시면 미션이 있어요. 인트라 군단과 혈투 요거와 여기 쪽 라인에 가면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퀘스트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다 보면 시간 되면 요거로 갈 수 있어요. 아 조투란의 요새 이게 어비스 마지막 미션입니다. 기억의 답변 3 요거 가시면 되면 한 45레 금방 찍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티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죠? 어비스도 갈 수 있습니다. 드라움니도 갈 수 있습니다. 드라움니 두란미는 어디 있죠? 마계에 있죠. 자 벨루스란 자 여기에 드라움니 동굴인데 여기는 39렙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솔직히 내가 탱커고 내가 내 친구가 힐러야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5, 59간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비인데요. 장비 세팅 관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장비 세팅 관련은 이 다음 영상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ich game.